서울 홍대 앞 대로변입니다. 상가 곳곳에 임대 쪽지가 붙은 채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. 임대료 폭등이 지역 상인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건물주들도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. 월세 높은 월세? 좀 잘 되면 좀 더 올려받을 수도 있을까요? 이런 그럼 안 되면 깎아주실 건가요? 그건 꿈이더라고요. 꿈. 건물주만 안 그러면 되겠죠. Money rap.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잖아요. 단골집이라고 말할까?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면 없어져 버리고 여기 A라는 가게가 있었는데 다음날 B가게가 되고 B가게가 또 어느 대기업의 가게가 되어 있고 또 그 대기업도 또 다른 또 대기업의 가게가 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게 이 골목 안에서도 엄청 많아요. 제가 알기로는 벌써 지금 여기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한 세 군데를 봤거든요. 그래서 정말 빠르게 이게 뭔가 바뀌는 것 같아요. 뭐 상권은 활성화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투자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뭔가 좀 씁쓸함을 안고 나가게 되겠죠. 이 홍대 상권에는 제가 모르는 것도 엄청 많을 거예요. 뭐 상수역도 뭐 이렇게 안 좋은 곳은 아니었는데 거기랑 여기랑 비교하면 근데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거기에 월세에 비해서 여기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엄청 나죠. 엄청 벌어야 돼요. 엄청 벌어야 돼요. 사실 단순한 거예요. 사람 많은 곳, 유동인구 더 많은 곳,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, 사실. 그러니까 보다 좀 나은 수익을 좀 얻고자 해서 메인 상권이라고 하죠. 그쪽으로 조금 더 온 것 같아요.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교통수단이죠.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거, 버스정에서 가까운 거. 근데 거기는 엄두도 못 내고 할 수도 없고 뭐 흔히 얘기하는 건물주가 이렇게 다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건 좀 어렵고 찾아서 하게 되면 조금 밀리고 하다 보면 대로변 있는데도 알아봤었는데 그건 꿈이더라고요, 꿈. 힘들었던 점은 사실 뭐 저도 세입자니까 월세 높은 월세? 진짜 힘들었던 거는 거기 들어갈 때 인테리어 비용을 썼는데 그걸 철거하는 비용이 또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근데 또 여기 와서 또 해야 되고 또 이 공간을 나갈 때는 또 철거를 해야 되겠죠. 저는 이제 좋은 데 모으면 잘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주변에 뭐가 생긴지도 알아야 되고 주변에 뭐가 유명한지도 알아야 되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저는 이렇게 몰랐어요. 다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잘 돼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. 너무 잘 돼버리면 뭐가 와도 잘 되겠는데? 라고 해서 이제 뭐 건물주 분들이나 조금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어떤 그런 분들이 그런 액션을 취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고 더 버티고 싶고 근데 또 그게 커져버리면 이제는 나와버려야 되니 뭐 약간의 구두상에 그런 거 있죠. 뭐 좀 잘 되면 좀 더 올려받을 수도 있을까요?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럼 안 되면 깎아주실 건가요? 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소수의 건물주분들은 그런 생각을 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잘 됐을 때는 너 잘 되는데 왜 계약이라는 걸 한 건데도 불구하고 본향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긴 하지만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. 재밌는 연극? 그냥 웃고 요즘 웃을 일 많이 없다고 하시잖아요. 그래서 홍대에 오시면 다양한 극장들 많거든요. 그 극장들이 잘 돼야 돼요. 그래야 절도 잘 됩니다. 네. 제가 잘 돼야 다른 극장도 잘 되니까. 까브라 더 쇼는요. 우리 개그맨 송영길, 정승환, 곽범, 이창호 그리고 후배 개그맨들이 하는 듀오 스탠딩 개그예요. 그러니까 서서 예전에 만담? 요즘 스탠딩 개그 많이 하시잖아요. 음료? 맥주 같은 것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코미디의 장르인 것 같고요. 그놈은 예뻤다라는 건 개그의 이야기를 담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웃고 마는 게 아니라 와 웃고 떠들었는데도 그래? 이런 생각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제가 잘하는 게 여장이라는 또 무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냥 뭔가 작은 거에 고마워라는 나름의 메시지도 있는데 홍대에서는 재미난 거리들이 많은 공간? 클럽 말고 공간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기회가 되시면 재미난 공연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
네, 머니랩 시청자 여러분, 네, 머니랩과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일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지금까지 개그맨 정태호였습니다. 머니랩 파이팅! 머니랩.